더 뉴스 코리아는 김두용 기자, 더 뉴스 코리아 회장 김성근 는 K컬처의 저변 확대와 미술 작가로서 의상을 높일 수 있는 버라이어티 갤러리 쇼 그림자의 대구 경북 주관사로 6월 15일 대구 예심 촬영을 마쳤다. 장소는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대명본관 내외에서 진행되었다. 사회는 조정식 아나운서, 아트테이너 솔비, 팝아티스트 낸시랭, 가수 정나은이 맡았으며 오프닝 쇼에서는 아이돌 ICU와 소녀세상 위 축하 무대가 있었다. 미술 오디션에는 미술 작가 20명, 라이브 드로잉 13명, 작가가 참여했으며 더뉴스 코리아 소속 미즈 시니어 모델 13명 위 워킹과 작품 안내도 있었다. 미술 오디션 갤러리 쇼 그림자 대구 예심 촬영은 많은 분들의 성원과 함께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어졌다. 대구 예심은 출전 작가 20명 중에 6명이 탈락되고 14명이 통과되었다. 최종 본선 참가 운명의 결과는 온라인 국민투표 70%에 달려있다. 대구 예심은 열정으로 가득 찬 대구 지역 참가자들의 개성 있고 독창적인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각 아티스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와 의미를 살펴보시고 작가의 개성과 열정이 넘치는 14점의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한 점을 선택해서 2024년 6월 17일 0시 물결표 6월 26일 0시 10일간까지 www.gallerieshow.com에서 투표가 이루어진다. 본선에 진출할 작품의 주인공은 여러분의 투표 선택으로 결정된다. 투표 결과는 8월 본 방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 버라이어티 갤러리 쇼 그림자 12부작은 매주 본방송 토요일 밤, 재방송은 일요일 저녁에 방송된다. 이번 그림자 쇼는 전국에서 작가 1,400여명이 지원했으며 2024년 6월 15일 토 대구 예심에는 DSLR 카메라 드론 등의 촬영 장비가 사용되었다. 대구 예심은 2024년 7월 중순에 방송 예정되어 있다. 대구, 경북 주관은 더뉴스 코리아 사업국 053743-3456이며 담당 제작사는 올댓 트레이더, 파라미디어이다.